straight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항공의 화입니다. 오늘은 팬텀4 기능 중 하나인 액티브 트랙 기능을 알아볼게요. 액티브 트랙 기능을 터치하시고 대상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대상을 추적하는데요. 우측을 보시면 기능 3가지가 있습니다. 트레이스 기능부터 알아볼게요. 트레이스 기능은 자동으로 장애물을 피하면서 피사체를 스스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종자는 기능 설정만 하고 조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뛰고 있는데 트레이스 기능을 통해서 지능 비행하여 저를 드론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4K 화질로 저장 중이라 깨끗하게 저장이 됩니다. 허리야. 솔직히 이 정도면 구독해줘야 한다. 지그재그로 뛰어도 따라오는지 봐볼게요. 무리 없이 잘 따라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프로파일 모드를 알아볼게요. 프로파일 모드는 피사체를 확인하고 옆에서 평행으로 비행하면서 촬영을 하는 지능 비행 기능입니다. 저를 피사체로 두고 비행을 실시해볼게요. 기체가 옆으로 비행하면서 촬영합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비행하는 걸 응용해서 뒤로 날게 해볼게요. 기체가 옆이 아닌 뒤로 비행하면서 피사체를 쫓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 모드입니다. 스포트라이트 모드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비행해도 피사체 카메라가 고정되어 촬영이 가능합니다. 드론이 제자리에서 촬영하는 것은 물론 호버링을 하며 피사체를 따라갑니다. 또한 드론을 조종자가 조종하면 카메라를 조절하지 않아도 스스로 피사체를 카메라가 따라갑니다. 오늘은 액티브 트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